마지막 음악 시간 11강 뭐에 대해서 자, 신소재 물질에 대해서 신소재 물질이라는 것을 보도록 할 텐데 신소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신소재라는 건 이런 거야 소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재료죠 재료 재료인데 뭐하다 새로운 재료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개발이 안 되어 있다가 새로이 개발이 돼서 연구가 되고 활용이 되고 있는 걸 신소재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 신소재 물질에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크게 이제 몇 가지를 좀 살펴본다면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자, 반도체라는 게 있고 반도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초전도체라는 게 있고요 자, 세 번째는 자, 나노물질 반도체는 어떤 거냐면 자 도체와 부도체 다른 말로 절연체라고 하죠 도체와 부도체 중간에 있는 물질을 우리는 반도체다라고 불러요.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성질을 띠는 걸 반도체라고 하는데 자 우리 지난번에 우리 원소 구별을 하면서 금속 원소가 있었고 비금속 원소가 있었죠 근데 그 사이에 보면 뭐가 있었습니까? 준금속이라는 게 있었죠 준금속 자 준금속이라고 하는 게 뭐였죠? 얘는 소속은 어디야? 얘는 소속은 어디예요? 소속은 비금속이잖아 소속은 비금속인데 뭐라 그랬어? 특정 조건에서 뭐와 비슷한 성질이 나타낸다? 금속과 비슷한 성질을 띠더라 라고 했죠? 이게 뭐야? 이걸 바로 반도체라고 하는 거지 자, 그 중에서 반도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 자, 일단 먼저 첫 번째 볼 건 순수 반도체라는 거예요. 순수 반도체. 순수 반도체는 뭐냐?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14족 원소 중에서 규소나 germanium 이러한 걸 활용을 합니다. 규소나 저만염을 활용을 해서 뭘 하느냐? 이걸로 반도체를 만듭니다. 자, 반도체는 특성이 뭐냐? 특정 조건에서 도체와 비슷한 성질을 띠기 때문에 평소에는 어떤 형태? 비금속이죠. 근데 특정 조건에서 도체의 성질, 금속의 성질을 띠지. 그러니까 도체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도체는 무조건 전류가 흘러. 부도체는 무조건 전류가 안 흘러. 근데 반도체는 특정 조건에서만 전류가 흘러. 그럼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어? 특정 조건을 걸어주면 전류가 흐르고 안 걸어주면 전류가 안 흐르겠지. 마치 스위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온과 오프가 가능한 거죠. 도체는 무조건 흘러버리기 때문에 항상 흘려줘야 되고 부도체는 항상 흐르지 않습니다. 근데
반도체는 켰다 껐다 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스위치의 역할이 가능하겠죠. 이러한 게 이제 뭐다? 규선 점을 활용한 게 순수 반도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근데 이게 효율이 좀 떨어져. 전류를 흘려주는 효율이 좀 떨어져. 그래서 전류 흘려주는 효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뭘 하냐면 도핑이라는 거예요. 도핑. 도핑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불순물을 섞어주는 건데. 불순물을 섞어주는 건데, 이 불순물을 섞어준다라는 게 뭐 이상을 섞는 게 아니라 뭘 섞는 거냐면, 자, 15족, 13족이나 15족 원소를 섞어줘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뭐냐? 자, P형 반도체라는 게 있고, 피형 반도체나 N형 반도체가 있어요. 자, 피형 반도체는 뭘 활용하는 거예요? 양공이라는 걸 활용을 해서 양공이라는 걸 늘려줘서 전류가 좀 잘 흐를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N형은 전자, 자유전자를 이용해서 전류가 좀 더 잘 흐를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자, P형 반도체를 주로 이제 활용을 하는 게, 여기다가는 뭘 섞어줘? 13조 원소를 섞어주는 거야. 뭐 붕소나 알루미늄 같은 거 이렇게 섞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5조 원소를 활용합니다. 15조는 뭐가 있냐면 인이나 ASB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활용을 해줘서 P형 반도체나 N형 반도체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활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뭘 만드냐면, 자, 다이오드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항상 정방, 이제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이렇게 정류계 정류 작용이라는 걸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냐면 트랜지스터.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좀 이제 전류의 증폭작용, 전압의 미세한 조절로 증폭작용을 일으켜주는 거고, 그 다음은 집적회로. 좀 이제 복잡한 연산들을 조금 더 쉽게 처리해줄 수 있는 이런 작용들을 해주는 게 뭐다? 반도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면 실리콘밸리 있잖아, 실리콘밸리. 실리콘밸리 뭐 하는데요? 전자제품 생산하는 데잖아요. 그 실리콘이 뭐예요? 규소죠? 실리콘밸리. 반도체 연구하는 단지가 또 조성이 돼 있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초전도체입니다. 초전도체. 초전도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거 역시 특정 조건에서. 특정 조건이 충족이 되었을 때, 어떠한 특성을 나타내는 건데, 자. 초전도체라고 하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 이런 걸 초전도체라고 합니다. 이거 온도. 온도와 저항이에요. 저항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전류가 흐를 때 많이 봤었죠. 자, 특정 조건에서 어떠한 성질을 띠느냐? 얘가 갑자기 이렇게 돼. 자, 온도, 여기 한번 봐봐요. 온도를 낮춰주다 보니까 특정 조건이 있으면 어떻게 됐어? 저항이 얼마가 됐어요? 0이 됐죠. 저항이 0이란 얘기는 전력에 손실이 있어 없어? 없고 열도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이거를 뭐라고 하는, 이런 물질을 우리는 초전도체라고 합니다. 초전도체. 그리고 이때의 온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임계 온도라고 하는데, 이때 어떻게 되는 거야? 저항이 0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에너지의 손실이 없는 상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러한 걸 우리는 초전도체라고 하는데, 자, 그 중에 이제 예를 들어 수은, 액체 상태인 수은이죠, 수은. 수은 같은 경우에 이 임계 온도가 얼마냐면 한 4.2K 정도가 돼요. 이걸 섭션으로 바꾸면 마이너스 몇 도쯤? 270도쯤 되는 거지. 270도씩.
되는 거죠.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이 초전도체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초전도체라고 하는 건 저항이 0이라서 굉장히 쓰기는 좋지만 이 임계 온도를 끌어올리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한 연구의 집중 포인트겠죠. 임계 온도를 조금만 더 높게 잡을 수 있다면 초전도체를 좀 더 원활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초전도체고요. 이 초전도체는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자, 이런 거예요. 자, 전기 저항이 0이야. 전기 저항이 0이에요. 그러면 일단 뭐가 발생하지 않아? 열 손실이 없겠지. 열 손실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치? 열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열 손실이 발생하지 않아서 에너지 손실이 없는 것들. 뭐 어떤 거?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초전도체. 열 손실이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거. 슈퍼컴퓨터나 초전도 케이블 같은 경우. 슈퍼컴퓨터 초전도 케이블 같은 경우는 에너지 손실이 없으니까 완벽하게 케이블은 정보를 전달해줘야 돼. 컴퓨터는 정보 연산을 해야 되잖아. 정보 손실이 없어야 유리한 거지. 알겠습니까? 이런 게 있고 또 열 손실이 없는 거 외에 또 어떤 게 있어? 뭐가 형성이 되냐면 강한 자기장 형성이 됩니다. 강한 자기장 형성이 돼요. 그럼 이걸 이용해서 뭘 하냐면 자기공명장치 MRI 같은 병원 가면 자기공명장치 있잖아요. 자기공명영상장치 MRI 같은 거로 활용할 수가 있고 또 뭐가 돼? 강한 자기 형성된 거 외에 뭘 또 할 수 있냐면 자, 이게 강한 자기장 이 자기장을 이용하는 것도 있어. 이 자기장을 이용하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전혀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이 강하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석 같은 경우에 N극 N극으로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반발력이 작용하잖아요. 그럼 밀어내겠지. 이렇게 붕 떠있는 물질이 이렇게 붕 떠있는 상태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마이스너 효과라고 그래요. 이 마이스너 효과를 이용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자기 부상 열차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는 거지. 자기장 열차는 어떻게 해? 엄청나게 빨리 이동시킬 수 있잖아. 뭐에 의해서? 반발력에 의해서. 자기장 이동시켜서 자기장 열차 같은 거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뭐다? 초전도체더라. 자, 그 다음 나노물질이에요. 나노물질. 자, 그래서 나노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길이 단위인데 길이 단위 1나노미터 nm 이건 얼마냐 10억분의 1미터입니다. 10억분의 1이에요. 10억분의 1 어느 정도예요? 10에 마이너스 몇 제곱 마이너스 몇 제곱 정도 될까요? 시간이 없어서 좀 애매하긴 한데 자 1mm는 얼마냐면 10에 마이너스 3제곱미터 정도 돼요. 1000분의 1 1000분의 1 그 다음 1 마이크로미터라는 게 있어요. 마이크로미터 이건 10에 마이너스 6제곱미터 그 다음 1 나노미터는 10에 마이너스 9제곱미터 이제 마지막 1 피코미터라고 한 게 있는데 10에 마이너스 12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되게 작은 단위더라 라는 거지. 그만큼 많이 작은 단위 또 활용한 게 나노물질인데 그 중에 이제 많이 쓰이고 있는 게 어떤 물질이냐면 일단 첫 번째는 그래핀이라는 거죠. 그래핀 그래핀이라고 한 게 그래핀은 어떤 거냐면 우리 일반적인 흑연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 흑연의 구조 일반적인 흑연이 이렇게 육각형의 벌집 모양을 이루고 있어요. 벌집 모양을 이렇게 이루고 있는데 이 벌집이 층상 구조를 만들어.
이게 벌집이 이렇게 층상 구조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흑연 같은 경우는 이 하나의 껍데기는 되게 강하지만 여기 이렇게 점선을 쳐진 이 결합성이 되게 결합이 약해. 그래서 잘 부러지고 한단 말이야. 빛에 대한 투과성도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걸 한 겹만 딱 분리를 합니다. 한 겹만 딱 분리를 해서 활용을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한 겹만 딱 분리해서 활용을 하는데, 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 뭐가 우수하냐? 강도가 엄청 셉니다. 강도가 엄청 우수하고요. 거기다가 전기 전도성이나 뛰어나고, 그 다음에 열 전도성도 매우 뛰어나죠. 그래서 활용이 되고, 그 다음에 잘 구부러진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 이 그레이팅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냐면, 그 우리 말아 쓰는 노트북 같은 거 있죠. 말아 쓰는 노트북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 휘어지는 액정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그래핀을 쓸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전류가 흐를 수도 있으면서 이렇게 얇게 판을 형성이 돼서 휘어질 수가 있더라. 근데 이게 좀 생산 비용이 많이 들고요. 그 외에 이제 그래핀에는 뭐가 있냐면 탄소 나노튜브나 아니면 플러렌 같은 게 있는데, 탄소 나노튜브는 어떤 형태냐면 이 그래핀은 한 겹이었잖아요. 한 겹을 이렇게 얇게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이런 식으로 얇게 만들어진 건데, 탄소 나노튜브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튜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육각 구조. 얘가 이렇게 탄소 구조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구조예요. 이렇게 있고, 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탄소 나노튜브. 이것도 강도가 되게 우수합니다. 플러렌 같은 경우는 무슨 거냐면 축구공 모양. 이렇게 육각형 구조가 이렇게 연달아 있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오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이게 플러렌. 여기는 이제 의약품 같은 걸 보관할 수가 있어요. 가운데가 비어있거든. 밀도가 낮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의약품 운반 같은 경우 활용하는 게 플러렌입니다. 그래핀, 탄소 나노튜브, 플러렌 같은 게 있고요. 액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액정. 액체와 고체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는 걸 우리는 액정이라고 하는데, 우리 핸드폰 같은 경우에 액정 많이 쓰잖아요. 이게 어떤 특성이 있냐면 전압에 따라 전압에 따라서 물질의 배열이 바뀝니다. 전압에 따라 물질의 배열이 바뀌게 되는데, 이렇게 바뀌게 되면 뭐가 어떻게 좋아지고 나빠지고 하냐면, 빛을 통과를 시켰다가 빛을 이렇게 잘랐다가 이런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액정을 활용해서 어디 쓰냐면 액정 디스플레이. 우리가 흔히 뭐 LCD 모니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라는 건데, 액정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핸드폰 화면, 핸드폰이나 TV나 워낙 많은 데 이제 활용을 하고 있죠. 액정 같은 경우. 알겠습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생명체를 모방한 신소재인데, 이건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이제 자주 활용하는 것들 중에 상어의 비늘. 상어 비늘을 이용해서 이러한 구조를 따다가 뭘 만드냐면 전신 수영복. 그 다음에 홍합을 이용해서
홍합이 생산하는 물질 이용해서 뭐 수중 접착제 같은 거. 아, 뭐 독고마리. 독고마리가 뭐냐면 도깨비 바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활용해서 뭘 하냐면 벨크로. 벨크로 찍찍이 있잖아, 찍찍이. 찍찍이. 우리가 흔히 찍찍이라고 하는 이런 것도 있고 뭐 연잎. 연잎을 이용해서 뭐 방수복 같은 거 만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이 되는 게 뭐다? 생명체를 모방해서 여러 신소재들을 또한 만들어 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새롭게 계속 개발이 되는 건 결국 어디로부터? 자연으로부터 이제 다시 찾아오게 되고요. 그런데 다양한 물질들이 계속해서 뭐 되고 있다? 개발이 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억을 하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소단원 3개를 끝내서 좀 바쁘게 오긴 했는데 다음 시간에 시험 1단원 정답 볼 테니까 한번 쭉 정리하시고요. 오시면 되겠습니다. 됐죠?